그러하듯이 그렇게 해서 연예인들이 우리가 조금 성장하기 전까지 인기를 얻기 전까지는 넘 둘러볼 여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그 이 바쁘게 막 잠도 못 자 어떤 때는 막 그 불쌍할 만큼 뛰어야 그래야지 이렇게 국민한테 이 드러나요. 그래야 국민한테 이제 이게 추앙을 받기 시작을 하고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딱 되면 여기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한번 추춤하면서 시간을 갖되 요럴 때 내가 활동을 하는 것이 거늘진 데를 조금씩 둘러보는 거죠.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잘못되는 거라. 그래서 빠져버리잖아요.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이 지금 이 복지 이제 그 뭐 이게 저 수급자들한테 가가지고 저쪽에 저 뭐 인도도 가가지고 그 뭐 그 저 뭐야 뭐 뭐 기아로 굶어 죽는데도 그 데리고 갔더니 그 빠져가지고 이제부터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니면 그걸 해줘야 되는 게 거기를 보고 와야 되는 겁니다. 주고 싶어도 수업비만 들고 조금만 일해주고 너희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지금 누가 못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둘러보고 와가지고는 이게 무엇인가? 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심도 있는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했더라면 너희들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데 그 조금 잘 나간다고 해갖고 그 가가지고 그 가보고는 내가 여기 와 보니까 눈물을 흘리가며 이제 곧 빠져가지고 전부 다 봉사활동하러 가자고 국제 봉사를 하자고 뭐 이 하고 다니 니 좀 있으면 니 떨어져요. 그때 니 도와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국민들이 니 도와줄 것 같으냐고 천만에. 그럼 네가 수급자 돼요, 나중에. 참, 지금 요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걸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예인들은 네한테 지금 이 경제가 들어오고 인기가 들어올 때 인기를 잘 받아들이고 국민한테 감사하고 감사하는 건 어떻게 감사하면서도 오히려 이 장단점이 있어요. 국민들이 나한테 인기 주는 것은 내한테 좋은 상품을 만들어줘서도 고맙지만 여기서 네 그만한 질량의 일을 못하면 네가 하늘에 지금 메초리를 맞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응? 국민들이 인기를 얻었다면 인기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는가 코스가 있거든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을 내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면 인기 자체를 얻지 마. 거기서 내려올 때는 엄청나게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 갔으면 존경을 못 받으면 내려올 때는 엄청나게 아프다라는 걸 알아야 돼. 에? 인기는 높으면 높을수록 내려올 때는 이 땅에 떨어지면 충격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를 얻었다라는 거, 백성의 이 국민들의 에너지를 얻은 것인데 이걸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 지적인 일로 돌아서는 그런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에?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내가 하는 말이 됐든 내가 생각하는 패러다임 이런 것도 누가 마이크를 갖다 대서 내가 인터뷰를 한다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인기 속에서 이런 것만 나눌 게 아니고 뭔가 우리는 책임 있는 그 임무를 줬을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임무를 준 거니까 이런 걸 찾는데 내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게 막 말이 지금 나와줘야 돼. 이, 그, 저, 인터뷰하고 그 요새 그, 저, 저런 데 많이 하대. 저, 저건 뭐야. 힐링 무슨 힐링 캠프 같은 거 그런 거 잘 차리대. 차리면 그런 데 나와가지고 충분히 그런 걸 대화하게끔 해주던구만. 그런데 나와서 우리는 뭔가를 지금 찾아서 국민한테 우리는 뭔가 지적인 일을 해내야 된다라는 이런 거를 과제를 가지고 우리 이런 걸 연구할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래 해가면서 이런 것 이야기들이 나와야 이 사람들이 아 새로 보이는 겁니다. 국민들이 절대 안 어려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왔으니까 같이들 모여갖고 조금씩 내갖고 그는 재단, 예? 연구재단을 만든다든지 복지연구재단, 요런 걸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 도움되는 이 패러다임을 찾는다든지 요런 활동들을 하는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 소문이 나버리면 회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도 참여하려고. 그런데 이런 데에 그 뭔가를 지금 패러다임을 틀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들 어려운 일 안 생깁니다. 연예인들은 커진 이제 그건 내가 이름까지 하나 줄까? 스타 재단. 좋아요. 스타 재단을 하나 만들, 스타들 아닌가 봐요. 전부 다. 이게 별 다르야 돼요. 다 이것들이. 이렇게 스타가 되면은 스타 재단 하나, 이런, 여기서 활동하는 게 아주 국민들한테 굉장히 우수한 이런 지금 활동을 하면 여기에 들고 싶어 난리예요. 스타 하면 1, 2, 3등급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스타들이거든, 이게. 그렇게 해갖고 여기서 활동 잘 되죠. 그, 이 국제 스타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 골프 잘 치는 건 누가요? 우주선인가 뭐 이때 타이거인가 뭐 그거 이게 뭐 요 스타 재단이 안 들면 큰 소리 못 치는 그런 일이 생겨 나중에 이 나라에서 국제적인 뭔가 활동을 하는 이런 이제 재단 같은 걸 만들기 시작을 해야 돼요. 신패러다임으로 가지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들이 뭔가가 우리가 이 뭔가를 뭐 고무신 사주자 뭐 고무신보다 더 좋은 거 운동화 사주자 이렇게 사지 말고 그 사회가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살아나가는 길을 찾아낼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복지재단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스타들이 모인 데서 그런 거 이제 조금 패러다임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아주 그 내가 이거 저 골프를 잘 치면 이 사람을 존경하는 이게 경제인이 있어요. 그럼 축구를 잘하면 축구에 존경하는 경제인이 있다니까. 또 뭐 이게 뭐 훅볼 이거 뭐 이거 던지는 이거 잘하면 럭비를 잘하면 럭비에 막 미치는 이 경제 아주 부호들이 있다니까. 이 대통령들도 국제적인 대통령들이 막 늑빅하면 막 대통령 업무도 치우고 지금 그거 보려고 몇 시에 그거 보러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을 아주 그 팬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 패러다임을 이렇게 갖고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후원해줘요. 스타들이 이거 잘 이렇게 하면 후원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게 그거 갖고 국제적인 이 사회에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이게 복지 이 시스템화를 잘 이렇게 열어가는 이런 연구를 신패러다임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하는데 동참하라 하면 안 그래도 팬인데 막 날라온 게 대빵극에 참여한단 말이죠. 요는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에 이게 연예인들이거든요. 연예인들은 복지 사업을 해야지 성공을 합니다. 그 복지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활동할 때 잘 나갈 때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이거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경비를 들이가며 그런 걸 하고 이런 걸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인기가 어느 정도 우리가 활동하기가 끝나면 그때는 여기서 이런 활동하는 걸 가지고 여기서 패러다임을 꺼내 가지고 이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갖고 문화 사업을 합니다.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이 문화 사업에 이게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세를 못 대요. 뭐 대기업들이 뭐 우리가 영화를 하나 만들면 얼마씩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돈 벌라고 그렇게 하니까 니들 거 뺏어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밖에 더 있겠어요. 사회에 아주 뜨짖는 일을 하는데 경제인이 뺏어 먹으려고 하면 그 회사 그거 국제적인 추방돼요. 그거 그렇게 안 합니다.
거기에서 후원을 더해주면 더해줬지. 우리는 상대를 뭐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지금 시대에 맞는 지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지금 하기에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요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뭐 찬호라든지 박찬호라든지 또 저 스케이트 잘 타는 애 김연아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지금 요런 이제 애를 들면 이제 요런 애들 요런 애들 다 연예인이에요. 그 뭐 연예인이나 그게 뭐 가자 아 노래만 부른다 연예인이 아니고 여기 전부 다 연예인들이란 말이죠. 이놈 스타 재단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기가 찰 때입니다 지금이. 그걸 한다 그러면 내가 전부 다 짜주고 다 도와줄게 내가. 예?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만 딱 하면 한 3년만 딱 하면요 국제 이 재단으로 내가 키워줄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시너지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서 문화 활동까지 변하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기구로 변합니다. 경제력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고 거기서 스타들이 거기서 너희들은 나중에 그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쪽이 이게 분류가 돼가지고 거기서 너희들 경비 멋대로 다 써도 아무리 지출을 해도 들어오는 게 더 많아서 운영은 그렇게 해야 돼. 요는 이제 그 스타 재단 하나 만들어야 돼. 이해가 돼요? 네.